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지대학교 평생융합대학 레저 레크리에이션 학과 학과장을 맡게 될 이재영 교수입니다. 레저 레크리에이션 학과는 앞으로 100세 시대 미래 성인 학습자들에게 활력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외활동 레크리에이션을 바탕으로 위락, 휴양, 스포츠, e스포츠 레저의 4개 하위 레저 산업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즉, 스포츠 레저 트랙을 중심으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드론 관련 산업인 V스포츠 레저 트랙 활성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산업인 웰니스 리조트 경영 트랙을 융합하여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 교육으로 운영합니다. 지역 리조트를 활용하여 골프를 비롯한 아웃도어 레저 스포츠를 직접 경험하고 실습하며 고용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인 친화적 학사 운영 제도와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에 희망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지대학교 특화 강점 분야인 스포츠와 호텔, 관광, 리조트의 미래 ICT 기술이 접목되어 최고의 학과로 탄생하였습니다. 우리 레저 레크리에이션 학과는 2022년 신설되는 학과입니다. 그동안 관광, 스포츠, ICT와 융합으로 지역 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스마트 레저 리조트를 연계한 교수진은 우수한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내 레저 스포츠, 리조트, ICT 기업 등과 연계하여 융합사업은 물론 교육 혁신을 이루어 대학원 과정에서도 마이케어 융합 관광학과, 지능정보 융합 레저학과를 융합 석 박사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나 골프 산업과 같은 야외 활동형 레저 스포츠 그리고 웰니스 리조트 산업 증강 현실 및 드론 레저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지난 10년간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이 더욱 요구되는 시대에 레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관련 산업의 성장 또한 급속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학과에서는 대학, 지역, 기업의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해낼 수 있는 현장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인학습자 학생 여러분, 제2의 인생 설계와 미래 행복을 위해 레저 레크리에이션 학과와 동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상지대학교 레저 레크리에이션 학과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